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청색 글러브 스즈키 마리아, 빨간색 글러브 이도경 선수입니다. 입식 룰로 진행이 되는 여성부 매치. 두들겨 보는 마리아 올라왔었죠? 예. 네. 하이킥 한번 돌려줍니다. 좌우로 한번 두들기다가 크게 네. 한번 노려봤던 마리아고요.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신체적인 조건은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킥 공격 자체가 상당히 예, 각이 여러 각도로 좀 들어오는 마리아 선수입니다. 자, 이도경 들어갑니다. 라이트까지. 네, 그렇습니다. 스즈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쪽 하체를 계속 두들겨주면서 그 다음 노려보고요. 네. 어떤 이도경 선수도 거기서 맞받아 치면서 자신의 타이밍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1라운드 이제 1분 안쪽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선수의 얼굴 쪽이 좀 빨갛게 많이 달아올랐는데요. 뭐 잽이나 펀치, 킥 공격에 약간의 좀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한 스즈키 마리아 선수인데요. 자, 이도경 근접전 떨어지면서 니킥 날려줍니다. 프론트킥 그리고 치고 빠집니다. 그렇죠, 치고 돌아나가죠.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일단 치고 돌아 빠지는 동작이 상당히 스텝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라이트 스즈키 마리아. 아, 지금 들어가다가 맞았어요. 이도경. 자, 하이킥 올려주는 이도경. 짧은 왼손 훅. 그때 오히려 또 두들겨 맞거나 이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 공격, 공격을 허용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자, 에너지를 더 높이고 있는 마리아 선수입니다. 바디킥. 자, 올려칩니다. 이도경 선수가 지금 1라운드 뒤쳐졌음에도 좀 망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은 하이킥. 경기가 풀리니까 저렇게 하이킥을 마무리로 하는 콤비네이션도 나오고요. 네. 지금 마리아는 확실히 자신감을 좀 많이 찾았고 그렇습니다.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네. 원투 들어갑니다. 지금 허용했어요. 클린샷 많이 들어갔죠. 자, 이도경 위기입니다. 자, 다시 들어옵니다. 마리아 하이킥. 이거 왼발 다시 리킥까지. 마리아 위기. 10초 안쪽의 시간이에요. 아, 자, 지금도 들어가다가 하나 맞았습니다. 지금 헤드샷이 계속 나옵니다. 이도경 네. 또 맞고요. 2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이도경은 과연 반격의 서막을 만들 수 있을런지. 자, 마리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로킥. 자, 지금도 복부 바디 그리고 하이킥 올라옵니다. 스즈키 마리아. 30초 남은 선수 다 쏟아보여야 되죠. 네. 자, 좋았죠. 네. 자, 이도경 하나 좋았습니다. 유효타 하나 들어갔는데요. 아, 하지만 많이 오히려 허용을 네, 좋았죠. 다시 들어갑니다. 이도경 왼손 두 번 들어갔습니다. 네. 레그킥도 훌륭했죠. 네. 오, 다시 바디. 아, 터프함을 또 보여. 아우, 방금 너무 아프게 들어갔죠. 네. 네. 쉬질 않아요. 거의 뭐 뒷걸음질 치는 게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자, 10초 안쪽의 시간.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인 마리아 라이트까지. 이도경 위기입니다. 이도경 위기예요. 아, 지금도 라이트 허용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심판 판정 3대0으로 블루코너 스즈키 마리아 선수의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일본의 스즈키 마리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맞고 있거든요. 네. 가드를 확실하거나 거리를 확실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타이밍 태클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스키 마리아가 안면 타격전을 유도한다고 그걸 똑같이 따라서 맞추다 보면은 네. 스키 마리아를 안면 타격전에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 일단 데미지가 좀 너무 많거든요. 네. 네. 최대한 어느 정도 좀 회복의 시간을 가진 것도 필요한데요. 들어갑니다, 송혁이 형. 자, 니킥을 찾고 있는 스키 마리아. 자, 돌려 세웁니다.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타올랐죠.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타격 게임에서 야, 지금도 들어가면서 맞는 장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타격전을 펼치는 건 스키 마리아의 전략이었는데 송혁 네. 선수가 너무 네. 그렇습니다. 바로 네.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엘보 쪽 맞으면서 아마 발목도 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깁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또한 송혁 선수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 이전에 스키 마리아가 또 워낙 잘하기도 했습니다. 네. 초반부터 과감한 안면 타격 스텝 살려주면서 확실하게 열려있는 송혁 선수의 안면을 공략을 했었어요.